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특집은 박PD 아프리카를 가다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5개국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어느새 부룬디, 탄자니아, 케냐까지 둘러봤습니다. 네, 정말 곳곳에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어디로 가시는지 아나요? 우간다. 우간다. 네. 네. 아, 오늘도 역시 CTS 기독교 TV 제작국 박성진 PD님 함께 하십니다. 박성진 PD님, 네. 우간다에서는 어떤 네. 곳을 돌아볼까요? 우간다에서 수도에서 엄청 멀리 떨어진 네. 오지에서 보아 같이 살고 계신 네, 네.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네. 또 거기에서 종합대학 사역을 하고 있는 쿠미대학을 오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궁금합니다. 아, 7천 미라클 특집 박PD 아프리카를 가다 우간다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탄자니아를 거쳐 케냐에 도착한 선교팀. 다음 세대를 복음만에 세우고 있는 천종후 선교사 내외에 이어 24년간 다음 세대를 영육간에 먹이며 금식 기도원을 통해 성도들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박종렬 선교사 내외를 보고 큰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우간다로 출발. 첫 방문지인 우간다 기독교 순교자 박물관은 감동을 넘어 사명을 확신하게 해줬다. 그리고 다음 방문지로 향하는데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차로 7시간, 350km 떨어진 부시아로 이동한다. 케냐와 우간다 국경지대인 부시아에서 선교팀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셨죠?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곳 우간다에서 10년째 사역 중인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 내외다. 선교팀의 방문을 반기는 현지인들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지는데 하나같이 휠체어나 목발 등 의료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있다.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 내외가 섬기는 사역 대상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이다. 박 선교사 내외는 우간다에서 저주받은 존재라 여기며 가족에게조차 소외된 장애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곳은 박민수 선교사 내외가 섬기고 있는 가나안 장애인 자립훈련센터. 4년 전 땅을 매입해 예배당과 특수학교를 운영하다 올해부터 재활학교와 기숙사를 시작한 것인데 6개월간의 컴퓨터, 신발 제작, 재봉틀, 목공 교육의 과정과 3개월의 제자 훈련을 통해 장애인들과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신체장애인들, 그리고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또 피지컬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몸으로 자르고 풀로 칠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Yo, my dream just I was before I get accident. I was just working a job in Kampala. So I came home. So at that time I was driving my motorcycle. So the man knocked me. I got accident. Then I went. They took me to hospital. They put me on oxygen. So but God, I thank God. He saved me on oxygen up to today. So I'm still a children of God. I'm still serving God. 봉제반을 찾은 선교팀. 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손수 만든 옷을 구입하려 골라보는데. 정말 잘 만드네요. 선교팀 사이즈에 맞춰 즉석 수선하는 솜씨도 수준급이다. 진짜 우리 미인들이 우리가 옷도 잘 골라. 아, 사모님도 하나 사. 아니야. 이거. 10불씩 주자. 아, 그래요? 그래. 6달러인데 어떻게? 더 줘요. 이번 선교 여행 중 의미 있는 기념품을 얻게 됐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곳 부시아에서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 내외에게 장애 아동들을 향한 긍휼함을 주셨다. 2019년 길도 없던 곳에 도로를 내며 특수학교를 세우게 하셨고 학교 뒷땅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재활학교까지 세우게 되었는데 대중교통도 제대로 없기에 80여 명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기숙사까지 건축하게 하셨다. 장애인들이 이제 정말 뒤에서 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들의 삶의 회복이 되고 마음과 또한 영적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너무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장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정말 직접 나가서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장애인 가나안 보케셔널 스쿨입니다. 또한 집이 없어 가족들과 노숙인처럼 살아야 하는 장애인들의 현실이 안타까워 집을 지어주는 축복의 집 사역도 진행 중인 박민수 선교사 내외.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120여 채를 지어 나누었다. 이곳은 87번째 축복의 집인데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집에서 힘겹게 살던 이들 가정에 이제는 찬양과 웃음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 준미야? 주거 공간뿐 아니라 식량도 함께 나누며 장애인들이 더 이상 외면받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 정말 이런 집이 지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집을 갖게 돼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또한 너무나도 어려운 그 지금 무너져가는 집상에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이 아내를 그랬는데 어느 순간 집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이 가족이 정말 회복이 되어지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놀림받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God's blessing is here, many. All right. Amen. All right.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 내외의 사랑과 헌신 속에 우간다 부시아 마을 장애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다. 사역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사역은 이들과 현재 삶을 살아가는 것,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삶을 사는데 제가 뭐 지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앉아서 먹고 같이 교제 나누고 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의 사역 스타일이 돼야 된다라는 하는 것들을 한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박민수 선교사 내외 사역지에서 큰 도전을 받은 후 이동하는 선교팀. 우간다의 문화유적지인 쿠미 지역에 있는 은예로 벽화를 둘러본다. 6000년 전에 바위 동굴에 그려진 이 벽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데 2010년 발행된 우간다의 1000실링 화폐에도 새겨져 있을 정도로 은예로 벽화는 우간다에서 특별한 유적지이자 유일한 유적지인데 부룬디 선교팀에게는 우간다라는 선교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된다. 그렇게 유적지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다음 방문지로 향한다. 역시 힘찬 찬양이 함께하는데 도착한 곳은 25년 전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쿠미 대학교. 가난한 쿠미 지역에서 100에이커 땅 위에 세워진 복음의 통로다. 방학 기간이지만 쿠미 대학교에서 주일 예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선교팀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다. 학생, 교직원을 비롯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은혜가 넘친다. 구미대학교 신학과 학장이자 교목인 정태현 목사의 설교 말씀을 선교팀도 마음밭에 새긴다.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른 복음으로 바른 믿음의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들이 아프리카를 변화시켜 나가는 중추적인 핵심 인물로 세워지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섬기고 애쓰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 한인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쿠미 대학교. 교육, 농업, 사회과학, 기술과학, 신학까지 다섯 개의 학부가 있는 종합대학교다. 눈물과 기도 속에 복음의 씨를 뿌리며 현재 80여 명의 교수진에 1,5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중부 아프리카에서 밀려내려오는 이슬람에 맞설 기독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학생들을 철저히 훈련시켜 각 교회로 파송함은 물론 남수단 난민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도움을 주었던 이 친구들이 그 나라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저는 좀 더 먼 미래에는 이들이 가진 신앙과 또 이들이 가진 열정, 그리고 놀라운 적응 능력, 그리고 정말 넉넉한 이 아프리카 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또 세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오리라 생각하고요. 예배 후 한자리에 모인 쿠미대학교 선교사들과 브룬디 선교팀. 아프리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열악한 이곳의 사역자들에게 비전을 주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넉넉히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한 저희들이 이 출입을 끝까지 정말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지금 입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척박한 우간다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인 선교사들을 통해 무시당하고 소외됐던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할 기독 청년들을 세우기 위한 대학교까지 설립하셨다. 이렇게 우간다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또 새로운 비전을 품은 선교팀은 다음 방문지로 향한다. 박성진 PD님, 정말 이번 열방을 향하여 특집에서 줄곧 느끼는 거지만 특히 우간다에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의 이 헌신들이 큰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구나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박민수, 이순용 선교사님 처음 봤을 때 참 마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분들 보니까. 그냥 아프리카 땅이 그냥 많은 사람이 살지만 참 어떻게 보면 생활하기 부적합한 한국 사람으로 그런 열악한데 또 이분을 찾아가는데 그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갔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하신 분인 거예요.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 선교사님을 뵀을 때 찾아주시는 너무 불편하고 수도 캄팔라에서 거의 7시간 반 거리니까 단기 팀이나 파송한 교회도 쉽게 오기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사람이 늘 그리운 그 지역에 사시면서 그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을 봤을 때 아, 참 진실됨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분 보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숙연해지더라고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지금 말씀만 들어도 저도 이제 빨리 뵙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사실 우리의 출연하신 많은 분들이 그 아프리카 땅에서 혹은 다른 세계 그 지역에서 장애인분들하고 한센병 환자분들 섬기시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봤는데 오늘은 또 이 말씀하신 듯 그 먼 곳에 장애인분들 섬기러 가신 선교사님 두 분을 정말 뵙고 싶죠? 네,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영상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정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향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현지인 같으세요. 네. 박민수 선교사님, 우간다에는 언제 또 어떻게 가시게 된 건가요? 아, 우간다에는 저희가 2013년도 7월에 미국에서 파송을 받고 나가게 됐고요. 네. 그때 나갈 때는 저희 아이들이 8살, 7살, 그리고 3개월 된 막내를 같이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간다에 나가기 전에 미국에서
3년 동안 장애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장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아프리카를 품게 하셔서 저희가 아프리카 우간다로 나가게 됐습니다. 네. 네. 이순영 선교사님, 10년 전에 우간다에 가셔서 계속 지금 사역하시는 지역을 섬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들도 섬기셨나요? 저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의 은사로 또 그 개척의 콜링을 주셔서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지역을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장애 선교를 계속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수도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도시 무코노라고 하는 디스트릭에서 소외된 여성들만 함께 모여 사는 프렌드십 빌리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장애인들, 또 장애가 있는 여성, 그리고 HIV, 에이즈가 있는 여성들, 그리고 가족에서 이제 소외되어서 집을 잃은 가정, 이런 가정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식량난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지금 2015년부터 지금까지 피딩 사역으로 쿡을 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네.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첫 번째 사역지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또 하나님 옮겨주셔서 또 개척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순영 선교사님 지금 섬기시는 곳이 이제 부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인지요? 아, 정말 또 부시아는 극과 극인데요. 아, 네. 저희가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또 콜링으로 이게 또 저희를 또 이곳에 부르셔서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현재 전체 인구는 한 20만 명 정도가 넘어요. 20만이 네. 넘고 가장 문제는 그곳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도까지 예방접종이 오지를 않아서 소아마비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케냐와 우간다를 오고 가면서 이런 AC들이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지하게.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장애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곳이었고 그 신체장애인들이 좌불 잡을 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이쪽으로 네. 옮겨오는 보따리 장사 그런 잡을 얻기 위해서 네. 주변 국가에 있는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 국경 지역으로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박미수 선교사님, 이 부시아 지역에서 하시는 사역이 정말 많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가요? 어린 그 정신지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지금 세워져 있고요. 네. 그리고 성인 지체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안에서 제자교육을 해서 복음을 들은 이들이 나가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장애인들 중에서 집이 없는 장애인들 가정들을 잘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가정들의 집을 지어주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휠체어, 장애인 이동 도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과 함께 나눠주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해주고 있고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저희가 장애인 공동체 마을 안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박민 선교사님 또 이수영 선교사님 두 분의 이런 섬김이 그 지역의 장애인들 그리고 센터의 제자들에게 그 신앙과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이렇게 느끼신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에드린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나면서 소아마비 상태로 이제 태어난 아이인데 정말 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침대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아이가 받는 교육이 신발을 만드는 제작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때문에 고생한 엄마를 위해서 신발을 팔아서 가정을 좀 살리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복음 전도자로 온전히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오시면 새로운 이제 방문자들이 오시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네. 늘 복음을 전하는 아이가 우리 에드린이라고 하는 그 친구인데 네. 정말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이지만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네. 감동이 네.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성교사님 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웃음이 돌아왔다. 그렇죠. 정말 저희가 특수학교나 직업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어둡고
너무 그 삶 자체가 그 얼굴 속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소가 지어지고 웃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느끼고 있다. 네. 그리고 저녁마다 모여서 한 시간 넘게 성경을 읽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예배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고 저주라는 이유 때문에 나오지도 못한 네. 장애인들이 네. 지역 교회에 저희 학생들이 다 가서 다른 교회 주일 예배를 섬깁니다. 네. 그때 찬양팀으로 설교로 네.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삶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 장애인들이 나누면서 장애인들에게도 변화 있지만 지역 사회에도 어떻게 장애인들이 이런 일을 하지? 하면서 정말 그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맞아요. 그 생명의 웃음이 삶이 기뻐지는 네, 그렇게 네. 되는 게 가장 큰 은혜라 생각하는데 두 분을 통해서 그 땅에 그런 은혜가 웃음이 네.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저희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직업재활학교에서 봉사자로 함께 섬겨주실 우리 재봉 기술도 있고 그리고 목공 기술도 있고 제빵 기술도 있고 컴퓨터 기술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위해 함께 섬겨주실 그 봉사자들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장애인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나가는데 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과 또 이런 스칼라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막히지 않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고 프렌드시빌리지라고 하는 소외된 여성들과 그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저희가 그곳에 4년 전부터 비전센터, 청소년 비전센터, 유스 비전센터와 그 다음에 어린이 출드런 비전센터를 4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 완공을 못해서 내년에 시작을 앞두고 있지만 솔직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좀 잘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내년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또 마음에 두셔서 저희가 다마앵고라고 하는 섬 지역이 많은 새로운 지역으로 다시 개척을 시작합니다. 다마앵고 디스트릭에 다시 시작하는 장애 선교 이 개척이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이 같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네, 대단하십니다. 이제 조금 진짜. 안정돼가면 네, 다시 또 다른 지역에 개척을 시작하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님을 통해 우간다 땅에 주님의 복음과 또한 장애를 가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품고 돌보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두 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통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프렌드십 빌리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음 세대의 청소년과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세워가는데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곳을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일을 해나가는데 장학금과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우리의 일로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선교의 지역도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교지를 가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항상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 세계를 주님의 땅으로 바꾸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직접 가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기도와 후원으로 네. 우리가 이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선교사님, 보내는 선교사님 이렇게 두 선교사님들이 네. 함께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특별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세계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겠다, 네. 중보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성진 PD님, 다음 시간에는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중부 아프리카의 보고라곤 네. 루완다, 네. 루완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루완다는 참 좋은 소식과 우울한 소식이 함께 늘 있는 맞습니다. 곳인데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특집 박 PD 아프리카를 가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